자, 오늘의 좋은 선수 우리 박혜민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랜선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셨는데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팀이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제가 퓨처스 내려갔다 오기 전이랑 후랑 팀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다른 팀에 왔다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 좋아져서 올 시즌 조금 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또 분위기를 또 주도하는 것도 우리 캡틴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오늘 홈런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 홈런이 최초 팀 4,700 홈런을 기록을 세우는 홈런이었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제 그냥 개인 홈런보다도 이제 개인 홈런에다가 이제 팀 기록까지 새롭게 만드는 홈런이었는데, 그래도 어떤 공을 노리고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어떤 공을 노렸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직구 바깥쪽만 네, 보고 타석에 네. 들어갔는데 네. 실투가 운 좋게 온 것 같고요. 네. 4,700 홈런에 저는 뭐 몇 개 못 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지 다른 선배님들이 쌓아놓으신 그 위대하신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적에 함께 하시는 거니까 네. 네, 더욱더 네, 기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유니폼을 보시면 오늘 얼마나 열심히 오늘 승리를 위해서 뛰어주셨는지 네, 여러분들 빨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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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박수 하시고 마는 거예요. 박수 박수 박수. 아, 네, 정말 올라올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좀 갈아입고 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외야의 펜스에 조금 부딪혔지 않습니까? 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고 네. 네.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승규 선수도 수비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박승규 선수에게 수비 코치를 해주시는지 뭐 조언이나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일단 수비 시합할 때는 수비 위치 조정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수비 훈련 할 때. 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비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승규가 좀 수비에 대한 센스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근데 오늘 수비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 알려줘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보다 나은 수비를 보여줘가지고.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보면서 외야에 박혜민이 두 명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구를 보고 있었거든요. 항상 또 승리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내일 또 경기가 있습니다. 네, 내일 또 꼭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랜선으로만 지금 응원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그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랑 지금 이렇게 랜선으로 할 때랑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그리우진 않으신지 이제 그런 질문을 한 분이 해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그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하고 이렇게 단상이 올라왔을 때 팬분들께서 환호해 주시고 막 이런 거를 듣지 못하고 이렇게 댓글로만 봐야 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데, 조금만 더 저희 이 국민들이 노력한다면 금방 또 라이온즈 파크뿐만 아니라 여러 야구장에서 팬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내일 또 응원 많이 와달라고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를? 랜선으로? 랜선으로. 네, 네.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요. 네, 큰일 납니다. 네, 랜선으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선수들 지금 분위기 너무 좋고 뭐 여기 야구장에 못 오시지만 랜선으로만큼이라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그 마음이 저희 그라운드에 전해져서 선수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분들이 랜선에 접속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수훈 선수 우리 박혜민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헤이. 헤이. 삼성의 박혜민. 우와. 안타를 날려라 삼성의 박혜민